엑스! 특집! 델타트론 인티그레이션! 로봇 대백과 델타트론 편! 로봇의 변신 합체 로봇 델타트론을 소개합니다. 저 멀리 바라봐 그곳엔 내가 있잖아 곁에 있지 않더라도 함께인 걸 느낄 수 있어 난 두렵지 델타트론은 3단 합체 로봇인데요. 힘이 세고 듬직한 X, 어떤 곳이든 달려갈 수 있는 Z, 탐정처럼 조사를 잘하는 D가 만나면 델타트론이 된답니다. 성공이야. 수고했어요. 우리 새 로봇의 이름은 뭐예요? 새롭게 3단 합치한 델타트론. 델타트론, 어서 가서 건물 세우는 것을 도와줘. 강철 같은 두 다리와 파워넘치 두 팔로 쓰러진 빌딩을 일으켜 세우는 최진, 최강, 최고의 로봇! 역시 로봇!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강의 로봇! 델타트론은 로봇 16, 17, 18, 19기에 활약했던 로봇이에요. 16기에선 철마법과 박진감 넘치는 로봇 복싱 대결을 펼쳤고 사막의 물이 폭풍! 17기에선 위기의 순간에 혜성처럼 등장해 엑스카봇들을 물리쳤어요. 위기의 순간에 혜성처럼 등장해 적들을 물리친 최진, 최강, 최고의 로봇! 18기에선 거대한 불도저복과 맞섰죠. 19기에선 더욱더 거대한 건물 로봇 요새봇에게 공중 챔프 피니쉬를 날렸어요. 델타트론은 복싱 기술에 감성 한 스푼을 더해 공격할 때마다 말을 화려하게 꾸민다는 특징이 있어요. 몸을 흔들어 공격을 피하는 챔프 더킹은 흔들리는 갈대! 상대의 몸통을 공격하는 챔프 보디블로우는 사막의 모래폭풍! 상대의 턱을 올려치는 챔프 어퍼컷은 승천하는 용! 짧게 끊어치는 챔프 잽은 바위를 뚫는 물방울! 팔을 쭉 뻗는 챔프 스트레이트는 바람을 가르는 빠른 팔! 팔로 방어하는 챔프 가드는 철의 방패! 빠른 스텝으로 공격을 피하는 챔프 푸더크는 보이지 않는 팔! 상대를 가두는 챔프 클린치는 반갑다 친구야! 체중을 실어 휘두르는 챔프 훅은 독수리의 날갯짓! 빠르게 주먹을 날린 뒤 로켓 펀치를 이용한 어퍼컷으로 마무리하는 챔프 피니쉬는 챔프 피니쉬! 지축을 흔드는 우레! 우레! 특히 챔프 피니쉬에 당하면 땡땡땡 단번에 KO 되지요. 델타트론에게 쓰러진 적들의 눈물은 아파서 흐르는 걸까요? 아니면 시적인 문장에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서일까요? 언젠가 다시 위기가 닥친다면 잊지 말고 델타트론을 불러주세요. 델타트론은 언제나 그랬듯이 혜성처럼 나타나 묵직한 한 방을 날려줄 테니.